네,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봉이 뭔지 아시나요? 네, 별 모양 요술봉입니다. 노란색 별은 정의당을 상징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정치가 깜깜한 밤에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국방이별 정의당이 언제나 대한민국 사회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유세에는 노란색 이렇게 야광봉을 흔드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세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렇게 받아서 흔드실 수 있고요. 끝나고 나서 여기다 돌려주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라색 하트 모양의 봉도 있는데요. 보라색은 바로 성평등과 페미니즘을 상징하는 소중한 색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란색 별과 이 보라색 하트가 함께하는 유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발언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장애 당사자로서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치는 심상정 후보님을 지지하는 발언을 들려주실 이성훈님을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모든 일을의 외침입니다. 차별금지법이 무엇입니까? 모든 이들이 안전하게 살자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합의라는 명분으로 모든 이들에게는 누군가를 배제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적 풍토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저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고 제 지인들 중에서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매우 많습니다. 심상정 후보님께서는 마지막 1분을 중증 지체장애인 이동권과 관련된 약속을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차별금지법은 곧 모든 이들의 약속이며 모든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담보와 같습니다. 외쳐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지금 당장 국회는 응답하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짧고 굵은 하지만 굉장히 진정성 넘치는 그런 발언을 들려주신 이성훈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